look up with those angel eyes.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어제 카니발 풀체인지 외관을 최초로 공개해드렸었죠. 많이들 기다리신 만큼 카니발 풀체인지 외관 공개 영상에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GV70의 뚜렷한 실내가 포착되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시트 사진부터 보실까요? 블랙 시트로 시트의 라인을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어 유니크함을 더했네요. 사이드 볼스터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GV 차량이 드라이빙에 재미를 주는 차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시트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GV70의 스포츠 모델에서는 어떻게 표현될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혹시 사이드 볼스터 부분에 알칸트라를 적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농담이고요. 참, GV70의 스포츠 모델도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향후에 정보가 더 모이면 다시 한번 그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느낌만 봤을 때는 GV80의 인테리어 옵션인 시그니처가 들어가지 않은 테스트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설마 전트림이 이런 단조로운 시트 구성으로 나오진 않겠죠? 센터 콘솔에도 양옆 라인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세세한 곳에서도 고급감을 표현하긴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도어 쪽을 살펴볼 텐데요. 윈도우 쪽에 A필러가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유리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도어 쪽으로 와서 약간의 총알 모양의 타원형의 도어 캐치가 들어가고 그 앞은 막힌 디자인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시도되었는데요. 깔끔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고급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GV70은 이 총알 모양의 디자인을 많이 사용한 듯 보입니다. 바로 아래 도어 버튼이 들어가 있는 도어 팔걸이 부분에도 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되어지죠. 약간 서핑보드도 생각나는 디자인인데요. 리얼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상당히 차갑게 느껴지는 디자인이네요. 혹시 시트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이 시그니처 실내 옵션이 안 들어갔다면 이 부분이 아마도 시그니처 2 정도에서는 리얼 우드가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에서는 전혀 고급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센터 콘솔 역시 일반적인 모양이 아닌 약간 사선으로 운전석 쪽이 조금 더 길고 조수석으로 갈수록 꺾여 들어가는 디자인이네요. 아래도 이 총알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정말 이걸 보니 서핑보드가 생각나긴 합니다. 그런데 조수석 쪽의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위에 센터 콘솔과 아래 수납 공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는 별도로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디자인은 포인트를 두기 위한 디자인이고 실제 아래 수납 공간은 다른 모양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디자인이 되다 보면 수납 공간의 효율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택한 듯한 느낌이네요. 컵 홀더 역시 이 타원형의 느낌으로 외곽을 리얼 알루미늄으로 두른 듯한데요. 디자인상 컵 홀더 덮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덮거나 옆에서 덮는 디자인이 아닌 듯 싶고요. 이건 역시 고급감이 조금은 떨어져 보이는데요. 이런 디자인적 요소는 위급 차량인 GV80과 급을 두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GV80의 경우는 G매트릭스 패턴의 디자인을 차량의 곳곳에 두었었죠. 그에 반해 GV70은 G매트릭스 대신 이렇게 무늬가 없는 모양의 디자인을 함으로써 두 차량의 급을 확실하게 나누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에는 G매트릭스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피커의 모습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GV80에 적용되었던 렉시콘 스피커가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면 대시보드 쪽의 모습 같은데요. 송풍구는 GV80에서처럼 길게 일직선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한 단 아래로 내려온 대시보드에 두 줄의 하얀 스티치가 디자인되어 있고요. 전면 유리창에서 들여다본 GV70의 모습인데요. 확실히 운전석과 조수석의 거리가 가까워 보이네요. 실내 공간은 그리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열도 살짝 보이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5인승 모델일 테고요. 시트가 보니 조수석 뒤편 시트에서 분리된 선이 좀 보이죠? 폴딩은 6:4 폴딩 시트가 되겠네요. 다만 차체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리클라이닝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은 GV70의 새롭게 포착된 실내 인테리어 사진을 바탕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